적어도 이 가요 형제 오시는 이 날에 함께 해주신 고객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요. 자기 노래 귀를 메모해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. 무대에서 실수 없는 있을 수 없어요. 이 남유수 기념사업회 역사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무대에 서시기 전에 안전무장 하시려면 노래 키를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자신있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하세요. 다섯 곡에 일곱 곡 정도. 제 말씀 이해하시죠? 예. 딴 데 가서 기름 처리 안 해요. 잘해도 못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식구들 어디 가든지 우리를 보는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. 예. 그렇죠? 예. 네. 부탁드릴게요. 예. 만약에 다음 11월달도 무대에서 키 가지고 또 얼굴 알고 오면 제가 물고 사죄하겠습니다. 제가 선배로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버릇없이 농담이고 그렇습니다. 저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 얘기를 하냐. 오래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55년도에 가요계에 나오기 때문에 고리타분이고 선배들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컸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. 선배님들 그 눈에 거슬리군요. 아우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어도 그분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잘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오늘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요 형제의 역사를 우리 가요사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얼마나 자랑스러워.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제 말이 좀 냄새가 나더라도. 아, 예, 갑니다. 예, 예,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김용화 선생님 떠났는데 제가 없어지면 이 가요계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예, 예. 한 분과밖에 없어요. 회장님, 오랜만에. 제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는 말을 기억이 드셔야죠. 예, 예. 그 나중에 똑똑한 후배가 나왔어요. 선배님, 이 지사님한테 그 어떻게 된 겁니까? 몰라요, 학교에? 임양영 선생이 16세에 불렀어요, 목포의 명물을. 그러면 후배와 선생님, 임양영 선생이 몇 세에 목포의 명물을 불렀습니까? 몰라요, 그럴 거예요? 속담에 아내야 맹장산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고리타분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걸 기다 맞춰냈다가 나중에 후배들에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잘 위치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소중하고 귀한 회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.